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로 알려져 있는 아타고 신사에 왔습니다. 이 아타고 신사는 오래되었다는 것보다도요, 아타고 신사에 올라갔을 때 후쿠오카시가 내려다 보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서 사실은 그걸로 더 유명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벚꽃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타고 신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계단들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힘들어서도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좌측에 토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정면에 계단이 또 보이죠. 사실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길은 통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왼쪽에 토리로 내려오는 그 루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을 구경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벚꽃 예쁘게 펴있길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쭉 직진을 하면요, 좌측에 아타고 신사로 가는 길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그 토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라보는 벚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좀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 모습도 한번 같이 즐겨보실게요. 이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타고 신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벚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서 그거 구경하면서 가느라 힘들지도 모르고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벚꽃 구경하면서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드디어 아타고 신사 본당에 도착을 했고요. 뒤에서 참배객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마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돌아서 가면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인 후쿠오카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지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 아타고 신사의 공인 캐릭터인 호즈키짱입니다. 그리고 이 호즈키짱의 능력은 바로 많은 사람들 간의 그 인연을 맺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곳의 목적인 후쿠오카시의 풍경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잠깐 보고요. 그리고 앞에 가서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바로 후쿠오카 타워입니다. 후쿠오카 타워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날씨도 꽤 괜찮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오카시의 풍경도 다 봤으니까요, 신사 주변 잠깐 살펴보고 내려가는 루트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 에마가 걸려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예뻐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잠깐 같이 구경하실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에마를요, 하츠 미야마이리 에마라고 부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신사에 데리고 가서 참배하는 것을 하츠미야 마이리라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잠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습은 복납을 하고 줄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방울 소리를 내면서 복을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내려갈 건데요, 내려가는 도중에도 벚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펴있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도 같이 한번 즐겨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아타고 신사를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와이야라는 찻집인데요, 1689년도에 여인숙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지금의 전통 찻집으로 바뀐 지는 한 100년 정도가 된 전통이 굉장한 그러한 찻집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 신사가 하나 더 보이는데요, 바로 아타고 오토지로 이나리 신사입니다. 이제 이 토리들을 지나서 이나리 신사로 갈 건데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여우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이나리 신은 쌀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신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 뜻을 전달해 줄 메신저,
이날이를 역할을 맡는 동물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날이 신이 선택한 동물이 바로 하얀 여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다 보면 분명히 여우가 있을 거예요. 토리를 지나고 있으니까 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사는 일본에서 신을 모시는 공간을 신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 토리는요, 그런 신역과 인간이 사는 속계를 나누는 결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리를 지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토리를 통해서 신역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여우 동상이 하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나리 신은 쌀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요, 오곡 풍작을 이곳에서 기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토리를 통해서 나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인간의 속계로 나가는 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나가는 길에 좀 머리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돌로 된 토리가 하나 더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서요.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 보시면 머리 조심하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시를 내려다보며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아타고 신사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